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부음 받을 자를 차기 직전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로부터 버려져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그가 알기에 그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은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옛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사무엘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연약한 육체의 사람인 사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육체의 사람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길을 가게 된다면 사울과 같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어서 왕을 세우게 될 때에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둠에서 나와서 빛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빛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육체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진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전의 옛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서 슬퍼하였지만 사울은 다시 사무엘을 보지 못했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더 이상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과 불순종의 아들들은 결단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사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맡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진 자가 짐짓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지만 그러나 짐짓 죄를 범하여서 다시 이전에 내가 행했던 육체의 사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나아가서 죄를 범한 자가 되어진다면 이런 자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피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사시고 우리를 정하게 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여서 육체의 길을 따라가고 다시 세상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잘 내딛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 서서 언약의 피를 믿고 은혜의 성령을 받았다 하는 자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맛본 자가 타락해서 짐짓 그 육체의 길을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버리고 정욕을 따라 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형벌에 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돌이키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계속 범죄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하게 하셨고 남왕국 유다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하게 되었으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왕국이나 모두가 다 완전히 진멸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만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내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주님께서 남겨놓은 7천인을 말한 것처럼 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그 친구와 같이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가 변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십자가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들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겠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어떤 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 이와 같은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심을 맛보고 또 그 진리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에 대한 것도 알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비밀을 안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진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는 자 그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더럽힌 자요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용서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도록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 사울이 버려졌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일어나서 가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에게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순전한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비둘기같이 순결해진 자, 정결함을 입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뱀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색깔을 바꿔가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뱀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잘 무장된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엘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사울이 그를 죽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짓질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진리를 내어줄 때 온전하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곳에만 내어주어야 합니다. 잘못 전하면 우리가 공에 넘기게 되어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는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의 가진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진주입니다. 하지만 이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에게나 주려고 할 때 만약에 개에게 주거나 돼지에게 주게 될 때 그것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돌이켜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때에 지혜롭게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만한가 아닌가를 잘 살펴보아서 주님께서 나누게 하실 때에 전하게 하실 때에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묻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가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을 주시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에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 자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행하게 하실 때에 말하게 하실 때에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주님이 말하게 하실 때에 해야 하는 것. 이 사무엘에게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여호와께서 알게 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아간 것처럼 또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만나게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또 나누어 줄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워 떨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 할 때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4장에 말씀합니다. 아론이 너를 아주 반겨하면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 공회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지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맞을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할 말을 주어 말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할 것도 없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아간다면 성령님 내 안에서 해야 할 일과 또 해야 할 말과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나누게 하는 일을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나아갈 때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영접하면서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오면 두 가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질문한 것이에요. 선지자가 오면 첫 번째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는 그 말씀이 내게 평강으로 임합니까? 나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임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여서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책망으로 받게 된다면 거기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전파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말씀 앞에서 드러나면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킴을 받는 심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정결함을 입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정결할 때 성결함을 입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더욱더 임하게 되니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결함을 받게 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나는 스스로 그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믿음의 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만찬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29절에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내 몸에 뿌린 자인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는가? 내 영적 상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할 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 회개는 무엇이냐? 바로 사울과 같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예수를 섬기는 그러한 자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마음가짐인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행하거나 육체의 생각으로 나아가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그 상태가 되어진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 세상에 속한 것을 벗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받아서 그것을 같이 타협을 해서 짬뽕을 만든다면 우리의 믿음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믿음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입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육체의 사랑과 별반 다를 길 없는 길을 가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육체를 따라서 나아갔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높아진 육체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서 내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사로잡아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에 피 뿌려진 자, 할례 받은 자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사울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져 있는 육체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에 담대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서 성령께 묻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여서 개나 돼지 같은 자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만나게 하신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여야 죄사함을 받을까 할 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그래서 기름부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사울과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우리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복종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느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내가 가진 육적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할 때에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울과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그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 온전한 복종만이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옵시며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터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